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번 시간, 리틀 나이트메어 할 거예요. 잡아! 팔을 잘랐어요. 괴물이 아파해요. 휴. 성공했어요. 이제 다음 방으로 가요. 이제 챕터 3. 아, 또 잠에서 깼어요. 아,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위에 무슨 컨베이어 벨트? 갈고리가 지나가요. 저 갈고리를 타요. 아이씨. 오, 뭐야.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갈고리를 타요. 아, 나는 왜탈 수가 없어? 아, 여기 위에서 타야 돼요. 자, 여기서 타요. 이걸 타고 매달려서 가요. 타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가요. 매달려서. 저 괴물이 담배를 피네요? 아, 또 배고파요. 배고파. 꼬르륵 배고파. 아, 배고파. 무슨 소리예요? 저기 쥐덫에 쥐가 잡혔어요. 쥐덫이 찍찍 쥐를 잡았어요. 쥐가 쥐덫에 잡혔어요. 이 쥐를 진짜로 먹게 됐네요. 먹어요. 쥐를 잡아먹어요. 식스가 쥐를 잡아먹어요. 왜안 먹어? 먹기 싫어? 쥐를 먹어요. 와샥! 와샥! 쥐를 먹었어요. 쥐를 먹고 다시 에너지가 생겼어요. 굉장히 무서운 노래가 나와요. 식스가 이 무서운 아이예요. 뚜껑을 밀었어요, 아까. 여기 문이 있네요. 여긴 어디예요? 자, 이걸 밀어요. 이걸 밀고 올라가요.
양초 없나요? 양초 없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괴물 요리사가, 몬스터 요리사가 칼을 갈아요. 칼을 갈아요. 어, 진짜 무섭다. 허! 일단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칼로 고기를 썰어요. 고기예요, 고기. 고기를 쓱쓱쓱 쓱싹쓱싹 썰어요. 어허! 소세지를 냄비에 넣었어요. 또 고기를 썰어요. 고기를 쓱쓱쓱 썰어요. 칼을 도마에 쿵 꽂았어요. 또 소세지를 냄비에 넣어요. 아, 또 고기를 도마에 올리고 고기를 도마에 올리고 썰어요. 이때 저는 움직여야 돼요. 아, 왜 여기로 와? 어어 또 소세지를 냄비에 넣나요? 어, 소세지를 냄비에 넣어요. 어, 밑에 구멍이 있어요. 어, 여기 숨어 있다가 저기 어, 지금 가스 오븐으로 가요. 요리사가. 저는 이때 여기 숨어요. 여기. 또 어디 숨지? 지금 또 이동해요. 여기 또 자물쇠가 있어요. 열쇠를 찾아야 돼요. 뭐야? 기침했어요? 요리사가 이 선반을 선반에서 소금을 꺼냈어요. 그리고 생선에 소금을 쳐요. 요리사가 또 선반에 왔어요. 아, 그리고 다시 생선으로 갈 때, 아, 생선으로 안 가요. 지금 올라가요. 요리사가 어디에 있어요? 어, 지금 제 아래쪽에 있어요. 너무 무섭다. 아, 여긴 길이 없어요. 여기 또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안 떨어뜨리게 잡고 여기 둬요. 그리고 지나가요. 왔어요. 열쇠를 찾아야 돼요. 열쇠는 없어요. 일단 올라가요. 여기 이 철창에 생선들이 많아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어우, 큰 소리가 나네. 여기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두 개예요. 변기가 왜 변기가 왜 두 개예요? 뭐야? 아, 얘들아 같이 가. 이건 제가 열 수 없어요. 그리고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 엘리베이터는 지금 타면 안 돼요. 여기 침대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요리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위에 열쇠가 있죠? 이 열쇠를 꺼내야 돼요. 열쇠에 매달 여기 액자에 변기가 있어요. 변기에 변기가 액자에 그려져 있네. 자, 열쇠를 자 꺼내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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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요리사가 방에서 나가요. 네. 나갔어요. 이제 열쇠를 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네. 열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와. 이 다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일단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요. 어디에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안 들어와요. 와! 못 잡지, 롱. 못 잡지, 롱. 못 잡지, 롱. 어, 못 잡았어요. 와, 저를 봤어요. 요리사가, 괴물 요리사가 저를 봤어요. 와. 자, 또, 저 뒤를 볼 때, 저는 움직여야 돼요. 아, 여기가 위험하다. 그래, 여기서 걸렸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지금. 지금 빨리 가요.
지금 빨리 가서 열쇠를 열어요. 아, 자물쇠를 열어요. 여긴 어디야? 아, 열 수가 없어요. 아, 열 수가 없어요. 올라가요. 아, 여기 구멍이 있어요. 어. 아. 여긴 소세지 만드는 기계가 있네요. 오, 소세지 만드는 기계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세지가 많아요. 이 소세지 무슨 소세지지? 소세지 기계를 돌려볼까요? 아, 이거부터 해야 되나? 여기도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내리니까 위에서 고기가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기를 갈아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나왔어요. 소세지가 나왔어요. 저 소세지를 더 나오게 해서 소세지를 이 타고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가. 어. 어떻게 들어가지? 아, 여기 위에서 가야 돼요. 아니, 왜 밑에 뭘 깔아야 되나요? 아닌데. 그냥 갈 수 없어요? 아, 올라왔어요. 어. 이 고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어요. 여기 고기가 있죠. 제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자, 고기를 이 자리에 둬요. 그리고 옆에 문이 열려 있어요. 램프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인형도 있죠.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는 쥐가 있어요. 이제 고기를 하나 더 떨어뜨려요. 여기 위에도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들이 매달려 있어요. 갈고리에 매달려서. 자, 흔들어요. 왼, 오른쪽, 왼쪽. 이 식스는 뒤, 앞쪽, 뒤쪽, 앞쪽, 뒤. 그래서 뛰어가요. 고기를 떨어뜨려요. 이 고기도 여기에 둬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내려왔어요. 여기서 나와서 소세지를 만들어요. 이 소세지를 챙기면 나중에 식스가 배고플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이 레버를 돌려요. 소세지가 3개예요. 이제 저 소세지를 잡고 저 뒤 앞 뒤 앞 뒤 뛰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이게 사람 같아요. 무서워요. 여기 상자가 열려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창고 같아요. 창고. 고기 창고. 엘리베이터 레버를 내려. 여기도 자물쇠가 있네요. 어딘가 열쇠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오, 씨. 요리사가 저를 봤어요. 와. 요리사가 상자를 흔들어요. 상자에서 치즈를 꺼냈어요. 치즈를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못 찾아요. 그리고 고기를 봐요. 고기를 보고 또 다른 고기도 봐요. 저는 이 틈에 엘리베이터를 타요. 주방장이, 요리사가 저를 쫓아와요. 저는 여기 숨어요. 요리사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어요.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이렇게. 요리사가 버튼을 누르고 주방으로 들어가요. 문이 안 닫혀요. 문이 열렸으니까 저는 저기로 들어가요. 조심조심 살금살금 들어가요. 오우, 고기를 찢었어요. 잠시만, 여기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저 열쇠가 필요해요. 어떻게 저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살금살금 이동해요. 오호호호호. 요리사가 제 위에 있어요. 이 열쇠를 가져야 돼요. 요리사가 칼로 고기를 썰어요. 와. 저는 빨리 이동해요. 저기 고기 가는 기계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해요. 윙 작동해요. 그러면 요리사가 이 기계로 와요. 그때 저는 여기로 가서 열쇠를 가지고 가요. 가볼까요? 자, 버튼을 누르고 여기 숨을게요. 여기 숨어요. 자, 버튼을 누르고 여기 숨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기계가 작동했어요. 윙 돌아갔어요.
여기 숨어요. 숨어. 오씨. 아, 너무 빨리 돌아가요. 아, 무서워. 한 번 더,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기계가 또 돌아가요. 요리사가 기계를 껐어요. 요리사가 저기만 봐요. 요리사가 제 쪽을 한 번 보고 다시 뒤를 봐요. 그때 저는 나가야 돼요. 자, 한 번 더. 그냥 왔어요. 성공. 어어어 열쇠 잡아. 빨리 문 열어. 문을 열어요. 어디로 가? 길이 없어요. 여기 숨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요리사가 저를 못 봤어요. 이 문을 열고 여기로 들어가요. 와, 아 진짜 재밌다. 여기 뚫어뻥이 있네요. 여기 또 일본 인형이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기 위로 올라가요. 요리사들이 요리사가 설거지를 해요. 요리사 두 명 요리사들이 설거지를 해요. 아,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도 막혀 있어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와하하! 빨리 뛰어가. 도망가요. 으악! 요리사들이 안 쫓아와요. 아, 이 위로 올라가요. 아, 네, 올라갈 수 없어. 여기 잡혀. 저 여기에 있어요. 저를 봤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 숨을까요? 아, 어디로 숨어야 될까요?
제가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아니면 길이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숨을까요? 여기? 한번 여기 숨어 볼게요. 저도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처음이에요. 저를 못 봐요. 저를 못 봤어요. 아, 설마 이 그릇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 밑에 숨어 있어요. 이 밑에. 아, 근데 여기 쥐덫이 있어요. 쥐덫이 있어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 숨어요. 제가 그릇을 밟아서 소리가 났어요. 다음은 어디예요? 저 요리사가 너무 무서워요. 이 밑에 숨어요. 으악! 잡혔다.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어려워요. 자, 일단 자, 이 레버를 먼저 당겨요. 자, 시작됐어요. 일단 여기 숨어요. 저를 못 찾아요. 이제 요리사가 나갔어요. 저는 지금 지금 아니야. 요리사가 저 왼쪽으로 가면 저도 올라가요. 지금은 여기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 그릇 조각을 밟고 빨리 가볼까요? 한번? 한번 그렇게 빨리 가볼게요. 제가 여기 숨었어요? 오. 저를 못 찾아요. 갑자기 제가 없어졌어요. 아, 저 요리사가 저기 왼쪽으로 가요.
아, 이번엔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한번 밖으로 나가 볼게요. 이 주방 밖으로 나가요. 아, 나갈 수 없어요. 여긴 길이 아니에요. 아, 어떻게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로 왔어요.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왼쪽으로 나가볼까요? 주방 바깥으로? 이 뚫어뻥으로 세면대를 뚫어요. 이 세면대가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 잠겨있어요. 오,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 또 어디에 길이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오, 왔어요. 이제 이 갈고리를 잡아요. 이 갈고리에 매달려 가요. 너희들 위에 있어. 어? 저를 봤어요. 스윙, 스윙. 스윙 해야 되나? 아닌가? 요리사들이 저를 잡으려고 해요. 어? 요리사들이 저를 못 잡아요. 저기서 저를 잡을 거예요, 요리사가. 우와! 아, 잡혔다. 어떻게 하지? 와.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시작하자마자 뛰어야 돼요. 자, 여기서 슬라이딩. 어, 저를 못 잡아요. 저는 계속 뛰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갈고리에 매달려. 오. 저를 못 잡았어요. 와. 요리사들이 저를 못 잡았어요. 아, 탈출했어요. 탈출했어요. 와. 주방에서 탈출했어요. 비가 와요. 여기가 어디예요? 빛이 비쳐요.
밝은 빛이 비쳐요. 그리고 긴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와, 배예요, 배. 배에 사람들? 괴물인가? 사람인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저는 이 사슬을 타고 올라가요. 사슬을 타고 네 올라가요. 배가 흔들흔들 거려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요? 엄청 높이 올라가요. 저기 갈매기가 있어요. 네. 저기 이 뚱뚱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어요. 이 뚱뚱한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배에 타고 있어요. 저도 다시 배에 타요. 왜 제가 배에 탈까요? 배에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챕터 4? 판자를 떼어내고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들어가요. 이 뚱뚱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쿵쿵 소리가 나요. 떨어져 죽었어요. 자, 다시. 이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여기 아주 뚱뚱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사람들이 있어요. 벽을 타고 올라가요. 이번엔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하드코어 파쿨. 근데 여기 그 시작할 때 봤던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가 뚱뚱한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있어요. 저기 내려다 봐요. 저는 여기로 들어가요. 우와, 파쿨. 와, 파쿠르 천재. 파쿠르 지니어스. 이제 여기로 들어갈까요? 여기도 음식들이 많아요.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야? 이 뚱뚱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까 그 요리사들이 요리한 음식들을 지금 이 뚱뚱한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저는 몰래 조심조심 지나가요.
고기를 먹고 있어요. 들켰어요. 으악! 책상에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 이런. 어 여기서 깼어요. 잠깐 잤어요 저는. 어 잠깐 잤어요. 자 뛰어서 도망가요. 도망가. 저 뚱뚱한 사람이 기어서 저를 쫓아와요. 아 잡혔다. 저를 잡아먹었어요? 아니 음식들이 많은데 왜 저를 잡아먹어요? 이젠 그냥 뛰어가요. 자 뛰어가. 자 매달려서 올라가요. 어 이제 저를 못 쫓아와요. 어 너무 뚱뚱해서 저기 못 올라와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지? 아, 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릇 위로! 아... 잡아먹혔어요. 아,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이제 그릇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무서운 게임이에요. 자, 빨라요. 뛰니까 더 빨라요. 점프를 하니까 더 빨라요. 이제 저기 그릇 위로 올라가서 저 등을 어 저 전등을 잡고 오른쪽 문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가요. 어 왼쪽! 자 오른쪽! 저를 못잡아요. 못잡아. 자 뛰어서 자 오케이. 여기 소세지가 있네요. 저 소세지를 타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상에서 아, 식탁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어, 여기 또 구멍이 있어요. 아. 이걸 밀고 이 구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안녕. 또 안아줬어요. 그리고 전등에 불을 붙였어요. 같이 갈까? 너도 따라와. 안 와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가는구나. 여기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하, 이제 이 사람들 틈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자 가요. 으아! 잡혔다! 아, 많이 왔는데 실패했어요. 어? 이 소세지를 타고 올라갈까요? 어 아, 근데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 왼쪽으로 와서 저 벽을 타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도전해요. 도전. 자. 이 오크통 위로 올라와서 식탁 위로 올라가요. 식탁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요호! 성공! 네, 이제 벽을 잡고! 하! 아, 다시 가야 돼요. 저 벽을 못 잡았어요.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잡고 올라가요. 자, 또 올라와요. 자, 달리기 시작. 오, 야야야야야. 야, 뭐해? 아, 씨. 버그가 있나? 아, 여기서 일어났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자, 오크통 위로 올라가서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자, 이번엔 자, 갈게요. 자. 아! 아! 오케이, 성공! 이 냄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 네, 냄비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벽으로 뛰어가요! 어, 잡았어요. 올라가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아, 저 위로 뛰어가요. 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뛰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엔 어디로 가지? 일단 여기엔 길이 없어요. 아, 이번엔 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왼쪽.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갈 수 없어요. 여기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어, 뛰어가요. 또 저를 쫓아와요. 와하! 전등에 매달려서 뛰어가요. 도망왔어요.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하!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요. 자, 이제 그 다음엔 어디로 가지? 오! 아, 이제 왜 안 뛰어? 나는 쉬프트 키를 눌렀는데 왜 안 뛰니? 자, 다시 깼어요. 지금 아까 그 이 왼쪽에 있는 뚱뚱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를 잡으러 기어와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렸어요. 아까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열렸어요. 자, 이제 갈 수 있어요. 들어왔어요. 이번엔 또 뭐야? 여기 일본 인형이 있는데 주방장이 또 온다. 오씨, 저를 쫓아와요? 아, 잡혔어요. 아, 빨리 이동해야 돼요. 빨리. 아니면 일본 인형이 있는 쪽으로 도망쳐요. 여기, 여기. 아니,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저 일본 인형이 있는데. 그냥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요. 어, 여기 숨어요. 요리사가 어, 여기로 들어왔어요. 여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사가 두리번 거려요. 어, 저를 못 찾았어요. 휴지가 떨어졌어요. 요리사가 나갔어요. 어, 저 나갈 수 없어요, 이제. 변기가 여러 개 있고요. 저 위에 길이 있어요. 위에 길이 있는데 어, 어떻게 올라가요? 이 캔을 여기다 두고 캔 위에 올라가서, 아닌가? 이 변기 위에 파이프를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변기가 세 개가 더 있어요.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거울을 깨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틈으로 나와서 파이프를 따라가요. 요리사가 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 저기서 이제 일본 인형을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요리사가 저를 쫓아오겠죠? 어? 안 쫓아와요. 이번엔 어, 오른쪽으로 가요. 어, 씨. 저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와요. 저를 잡으러 와요. 저를 잡으러 기어와요. 배가 흔들려요. 여기로. 으하하하.
낑겨 죽었어요. 와, 낑겨 죽는 꿈을 꿨어요. 여기 램프가 있네요. 자, 이번엔 다시 길을 알아요, 이제. 자, 뛰어.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요. 자, 뛰어가. 자, 책상 밑으로 뛰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 문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으악! 이번엔 서랍에 깔려 죽었어요. 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쫓아와요. 내가 꿈을 꿨나? 이상한 꿈을 꿨네. 자, 지금부터 뛰어요. 자, 뛰고 계속 뛰어. 이 뛰는 건 달리는 뛰기예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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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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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요. 한 번 더. 이제는 길을 알았어요. 점프를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이 식스가 힘들어요. 자, 지금부터 그냥 뛰어요. 점프는 안 할게요. 으아, 무서워. 여기서 한번 뛰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뛰어요. 집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요. 자, 그리고 또 뛰어요. 달려요, 달려요. 자, 계속 계속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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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잡았어요. 와, 탈출 성공했어요. 램프가 있다. 성공했어요. 또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어디에 음식이 있지? 여기 있나? 없어요. 음식이 필요해요. 배가 너무 고파. 어딘가에 고기가 있을 거예요. 이건가? 아니에요. 고기가 어딨어? 소세지다. 그 내 거야. 야! 고마워. 착한. 소세지를 안 먹고 이 작은 꼬마를 먹었어요. 이 식스 무서운 아이예요. 생선 꼬리가 있네요. 아니, 뭐야? 저기 엘리베이터에 그 이상한 여자가
들어갔어요. 어? 저기 레이저가 있는데요? 아니 아닌가? 아 레이저가 아니에요? 저 캔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봐요. 아, 안 닿았어요. 한 번 더. 네. 또 숨어야 돼요? 어디? 안 숨어도 돼요. 엘리베이터에 타요. 와. 여기는 어디일까요? 마네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본풍의 옷이 있어요. 그리고 여긴 거울이 깨져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혔어요. 저기 눈이 액자에 그려져 있어요. 이 계단 그 눈 모양 거울에서 아니 거울? 그 스크린에서 봤어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가 있죠? 열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긴 천이 있네요. 천으로 액자를 가려놨어요.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요. 어우씨 놀래라. 저 여자가 깨진 거울을 보고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오! 뭐야? 바로 죽었어요. 저 여자는 마녀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로 갈 수 없어요.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가면 저를 못 잡아요. 이게 맞나? 여기 서랍 위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항아리를 깨볼까요? 열쇠를 찾았어요.
열쇠를 다시 가지고 가요.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일단 저 일본 인형도 부술까요? 다 깨요. 다 깨부숴요. 아직 그 일본 여자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무서워. 여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서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요. 열어요. 들어왔어요. 여기도 깨진 거울들이 많아요. 추워요. 불을 계속 켜요. 도망가요. 도망가. 오. 와, 그 여자가 저를 따라왔어요. 또 저를 쫓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아, 안 나오네요. 여기 마네킹이 많아요. 마네킹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디에 길이? 여기 길이 있다. 이번엔 또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은 없어요. 이 거울이다. 이 거울을 깨봐요. 안 깨져요. 거울을 깰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거울 자리에 있을까요? 이 거울이 아까 게임 전에 본, 게임에서 본그 화면에 마지막에 있던 거울이에요. 아, 이 거울을 가지고 나가요.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밝은 곳으로 가! 잡혔어요. 밝은 곳으로 가볼까요? 이 거울을 가지고 밝은 곳으로 가봐요. 지금 저 여자가 있는 곳이 밝아요. 지금은 여기가 밝아요. 아니야. 여기가 밝아요, 지금은. 이겼어요, 제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잡아. 밝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 여기다.
여기서 싸워요. 오. 다시 거울을 잡아. 다시 거울을 잡아요. 또 밝은 곳을 찾아가요. 여기다. 어디야? 어디에 있어? 오, 오 씨. 여기다. 오. 오, 잡았다. 다시 한 번 더 온다. 거울을 잡아. 여기다. 여기에요. 여기. 어디냐? 와, 뭐 오기만 해? 오씨. 막았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트릭은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잡아. 거울을 빨리 잡아야 돼요. 오, 거울이 깨졌어요. 저 일본 귀신도 죽었어요. 죽었나? 와. 이제 어떡해요? 거울이 깨졌는데? 설마 저 일본 귀신을 먹어요. 식스가 배고파요. 배고파서 저 귀신을 먹어요. 먹어. 와, 진짜 먹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식스가 어떻게 돼요? 식스. 식스야.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어? 식스가 가는 곳마다 불이 꺼져요. 식스가 이제 힘이 엄청 세졌어요. 우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들. 그래, 와. 식스가 이 뚱뚱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있어요. 와, 멋있다. 와, 이제 아무도 식스를 죽일 수 없어요. 식스가 문 밖으로 나가요. 와.
식스가 배 밖으로 나갔어요. 어? 너네 이 아이들도? 어? 이 아이들은 안 나가요. 와, 와, 여기까지 리틀 나이트메어, 리틀 나이트메어 1이었어요. 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